안녕하세요, 케니입니다. 노아 학생의 숙제를 좀 볼까 하는데요. 일단 뭔가 해줄 게 있는데 여력이 없네요.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뭘 건들 수가 없어요. 37? 잘했다, 그쵸. 잘래친.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타동사니까 무엇을 이 포함이 되는 게 맞다. 잘랐다, 뭐 눌렀는데 여기서 잘래친. 무슨 버튼 눌렀을까요? 쉬움이야? 그래 되죠. 이거는 상관없지. He is like my father. 이것도 쉬움이 맞고. She faxed him a messenger.뭐라고요? 틀렸잖아. 다시 눌러요, 그럼. 나는 숙제를 끝냈는데 15분이 걸렸다. 그쵸, 그렇게 되겠죠. 나는 숙제를 끝냈는데 15분이 걸렸다. 패스 간다고 했죠. I felt. 틀렸죠. 봐봐, 여기서 뭐 누르는지 봐야 돼요. 어려워. 틀리면 그냥 다시 누르라니까. I felt. 틀리면 그냥 다시를 눌러요. 왜 그렇게 자신에게 관대합니까? 그렇게 해야 외워질 거 아니까. 그냥 그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뭔가 배우는데 오래 걸리는 거, 그게 이상해서 전에 추산 다 내보고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겁니다. 이렇게 관대해. She told her the truth. She told her the truth. 이건 왜또 쉬움을 누릅니까? 난왜 시킨 대로 안 하지? 이렇게 하면 나중에 다 다시 돌아온다니까요? 그럼 또 힘드니까 거짓말 할거 아니야? 맞았다고, 틀렸는데. 쉬움 누를 단계가 아닌데 왜 쉬움을 눌러서 일을 어렵게 만들어요? 안 보나? 여기까지 볼게요. 첨삭을 해주면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안 보는 거야? 안 보나 봐. 메시지 3개 보내놨어요. 그래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. 이거 안 고쳐지면 의미 없어요. 지금 추사를 내봐서 저게 맞아.